자, 그럼 오늘도 이 매주 수요일 출발하는 신통할 탄핵 열차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두 번째 출발하는 탄핵 열차는 변함없이 우리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이 신통할의 탄핵 열차 코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윤석열 탄핵을 위한 이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우리 김남기 박사님이 하셨는데, 자, 윤 대통령 지지율 25%에서 31%, 도대체 바닥은 어디냐? 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총선 참패 후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 6개 여론조사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 전국 지표조사 27%, 미디어 토마토가 28.3%, 그리고 미디어 리서치 30.1%, 리얼미터가 지난주에 30.2%, 그 조원 CNI가 30.4%, 리서치 뷰 31%였습니다. 한국갤럽은 20%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국 지표조사만 이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와 같았고 나머지는 모두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 20%대 중후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내일이면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취임 2주년 됩니다. 이 기자회견도 하는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이 윤석열의 지지율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역대 최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이면 이제 취임 그렇죠. 2주년이고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게 되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아, 그거 말고요. 네. 네네네. 네. 지금 이제 13대 노태우 전 이제 대통령부터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취임 2년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의 이제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직무수행 이제 긍정평가가 24%였죠.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990년 2월에 조사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28%보다도 4%가 낮은 이제 역대 최저 이제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율이 이제 회복될 가능성도 이제 없어 보인다는 그렇죠. 거죠. 네. 뭐 지지율이 낮은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뭐그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그 전에도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이제 선거 결과가 이 정도라면 사실 이제 국민들은 내려오라는 뭐 그런 명령인 거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도 네. 없으면서 이렇게 그냥 버티기만 하면 결국 나라만 어렵고 뭐 국민들만 괴롭죠.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윤석열 지지율이 얼마까지 떨어져야 이 탄핵을 추진해야 될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일반적으로 이제 20%가 무너져서 10%대로 떨어지면 탄핵으로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차트가 나왔네요. 이게 2016년 박근혜 탄핵 직전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6월부터 쭉 30에서 33% 사이, 30% 초반대를 몇 개월간 쭉 지속하다가 10월에 들어서 첫 주에 29%가 된 상태에서 26, 25 이렇게 연달아 20%대를 기록하다가 3주 만에 17%로 처음 10%대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 주를 보시면 곧바로 한주 만에 5%로 그렇죠. 예. 12% 아주 폭락을 합니다. 급전직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11월 15일 이제 최순실 네. 특검이 시작이 됐고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서 이제 3월 10일 탄핵이 이제 그렇죠. 선고가 네. 됩니다. 그때 감동적이었는데 참. 자, 아무튼 이 탄핵 추진하려면 먼저 이 특검법부터 통과시켜야 할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히면 뭐 뻔히 그럴 공산이 커 보이는데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예.
예, 이게 뭐 탄핵 추진이나 또는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108석인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제 협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글쎄. 이제 물론 이제 특검을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네. 밝히는 게 이제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 관련자들이 양심 선언을 한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여론을 통해서 그렇죠.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지면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 뭐 이체행명주 실체를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명품백 수사 사건을 이달 말까지 마치라고 뭐 얘기를 했다는데 그냥 쇼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동안의 검찰 행태를 보면 뭐 신뢰하기 어렵긴 합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네. 저 명품백 수수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는지를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예, 이분이 서울대 이제 정치학과 출신이더라고요. 만약에 정치를 좀 안다면 뭔가 이제 예상 밖에 네.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한동훈이 슬슬 움직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이 한동훈과 윤석열 이 탄핵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조국 대표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자기 옆자리에 앉았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 네. 윤석열 탄핵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유난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 경우는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거나 안 되거나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조국 대표도 뭐 이런 상황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아마 이 황우여가 이 당신 100% 바꾸겠네요. 자, 아무튼 뭐 만약 이 헌재에서 자 윤석열 탄핵까지 올렸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실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을 함께 진행해야 됩니다. 개헌은 뭐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또는 이제 대선, 결선 투표 같은 대통령의 임기나 또는 네. 선출 방법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변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특검은 대개 한 70일에서 100일 정도 걸리고 네. 헌재 판결도 지난 경우 한 92일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탄핵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사실 올해 안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탄핵이 되면은 60일 내에 대선을 그렇죠. 치러야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대선 때 이제 뭐 개헌안을 뭐 국민투표에 같이 네. 붙이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기단축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후에 대통령 선거를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탄핵안을 부결시켰던 헌법재판소는 개헌 과정에서 폐지시키면 됩니다. 거기까지. 예.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이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윤석열의 탄핵 지수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지난주에는 이제 갤럽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그리고 ARS 조사를 네. 그 참고로 반영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조사는 긍정 26, 부정 6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핵 지수는 26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은 네. 민주당이 1.7 정도 1.7이 올라가고 나머지 정당들은 이제 소폭 이제 하락했습니다. 아,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탄핵열차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탄핵지수 26-65. 네. 자, 내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되는데 저는 더 떨어진다에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신통할 탄핵열차 달렸습니다. 아직 종착역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신통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 신통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탄핵열차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